저희 들어가기 전에 즐겁게 보실 수 있게 사전 설명을 듣고 들어간 이유가 오히려 이유를 들으면 더 멋있게 느껴져요. 이 그림이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서는 성당이기 때문에 미사를 드린 성스러운 공간이라고 해서 설명이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고 그림 한번 봐주시게 되면요. 이탈리아 오셨으면 또 에스프레소 한번 드셔보시는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따뜻할 때 그 설탕 넣으셔서 살짝 녹이신 다음에 드시면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탈리아 커피 정기국의 에스프레소. 설탕은 꼭 넣어요? 네, 설탕 한번 드셔보시고 설탕 넣으신 게 나을 것 같아요. 블랙몬 뭐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다들 먹을만 하다고 하시던데. 먹을만 하네. 괜찮으시죠? 네. 생각보다 안 좋아. 막연하게 미켈란젤로 팬인데, 제가 어린 마음에 미켈란젤로 팬이 됐던 게, 일부러 89세까지. 역사 공부 재밌었다. 나갈 때 제가 공부한 것 같아 하시던데, 좀. 좋은 의미. 아, 좋은 의미셨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대가 되는 거. 아, 정말요? 사실 별 기대 안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대가 돼요. 아, 정말요? 기대를 역시 설명 듣고 저라면 그 의미를 부여하니까. 어, 맞아요. 그냥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 잘 그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뭐, 그림이네, 뭐 웅장하네 이런 생각만 드실 텐데 진짜로 설명한 부분이 좀 보이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스피치 학원 다니세요? 네? 스피치 학원 다니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계속 말하는 왜요?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뭐 준비해 오셨어요? 심지어 마이크도 있거든요? 마이크 카메라 아시죠? 그래서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마이크 지금 제시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집에서 설명을 했었게 되면은 이렇게 수신 뒤에 마이크까지 있어요. 마이크는 안 하겠지만 그 민호님의 그 마이크 한번 보여주면 안 돼? 마이크 있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죠? 오, 좋아. 20점. 이걸로 마이크를 쓰고 팬분들이 여기에 이어폰을 착용해서 들으시죠. 수신기. 네, 이제 이래서 오늘의 설명을 할 일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 아, 그래서 아, 이어폰이구나. 네네네, 네, 맞아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구나. 아. 우리 오늘 다 끼고 다니자. 수신기처럼. 수신기처럼. 각자 어. 또 어딨어? 누구 어딨어? 일로와. 아, 들려? 잘 들려? 엄청 잘 들려. 아,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네. 저도 한번 들어봐 줄까요? 네. 네. 노래 부르시는데 많이 들으셨겠지. 아, 신기하죠? 이렇게구나.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 여행 계기랑.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 씨 가문의 둘째 아들, 최민호라고 하고요. 저의 나이는 1991년생입니다. 이제 한국 나이 32이고요. 그리고 이번 로마는. 네, 너무 궁금했어요. 코스라는 브랜드의 초청으로 패션쇼를 보고 또 오늘 두 번째 날을 맞이하는데 또 바티칸 투어 네, 이렇게 또 멋진 우리 가이드님과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설명을 들으니 빨리 바티칸의 작품을 보고 싶고 그리고 로마는 참 아름답고 멋진 도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추억 잘 쌓고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아, 감사합니다. 네. 아유. 한 분만 하실 것 같죠? 자, 저희 이 중에 말씀하신 거 어떤 분이 조금 제일 좋아하시나요? 민호님 다음 한 분만 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안 시켰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라파엘로. 그래서 제가 장미는 왜? 이거 깃발 봉이에요. 저희 첫 번째 전시관으로 바티칸 박물관을 세계 3대 박물관으로 만들어준 회화관부터 관람하시고 회화로 뭔가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다음에 조각관을 거쳐서 실체가 산다. 그리고 배드로 됐다고 이어지는 거예요. 맞으세요? 스테파니 스키 추기경님이 뭔가를 손에 들고 있는데 뭐 같나요, 여러분? 여기 이거 오! 알아본 분 처음이에요. 네? 어, 이거 알아보신 분 처음이에요. 대부분 왕관이라고 하시는데 선이 제 서공주 성자 성역을 양쪽에 서민들로 하여금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포기해도 죽을 수 없다. 나를 더욱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매달아 주시오라고 해서 역십자형으로 순교를 당하신 눈을 희망하면서 변하고 있는데요. 성모의 승천을 믿지 않다가 맞아요. 사자가 함께 등장하는데 와 이거 냄새도 너무 좋아. 비냄새. 그러니까요. 비냄새가 나는데 날씨가 맑아. 맞아요. 아 여러분 드디어 해가 떴습니다. 와 야 캐리도 진짜 오빠 나도 아빠 외출만 안 하시면 무조건 이사를 보신다. 근데 여기 좀 한국인으로서 좀 너무 삼성? 어, 포인트가 삼성이. 어, 그러네? 이제 드디어 공차오른 모먼트. 유일한 서명이 있는 조각상이 바로 이 피에타이고요. 바로 보이는 여기 성모의 가슴띠에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세상에 나왔는데 달빛에 비친 세상이 너무 아름답더래요. 이게 어디? 나이트로 이게? 바르셀로나보다 더 크다. 아, 진짜 높이는 거기가 더 높은데 길이가 달라. 여기도 높이 장난 아닌데? 여기보다 높이가 얼마나 높은 거지? 엄청 높은데. 여기는 창문이 진짜 창문이야. 그거 알잖아. 그 약간 노란색, 파란색 그 창문이. 그 무엇이라? 어, 막 그런. 여기는 그냥 통창 통유리.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한 거야. 소스 실패. 나 솔직히 먹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 먹을 거야? 누나 꺼. 진짜 까요 누나?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안 먹자. 아니요 감사합니다. 간장이랑 매운 거랑 섞었어. 고추랑 마늘이랑 맛있어. 그냥 고추를 집어먹어. 그게 맛있어. 저, 아, 어, 맛있어. 빼고. 나도 모르게 주문 말했어. 뭐라고? 뭐야? 내꺼. 중국말 잘 먹어. 오늘 이 자켓을 입은 이유가 있어. 뭐예요? 쇼를 7년 전에 왔나 내가? 2018년? 때 왔는데 어, 그때 밀라노에서 했는데 그때 구찌에서 이거 샀거든. 그래서 밀라노 그러니까 이태리 왔으니까 갖고 왔지. 아이템은 기본 사면 계속 입을 수 있어.
오늘도 하루 끝. 오, 진짜 오늘 대학생 같아요. 어? 그런데 나이가 좀. 로마에도 뱅크시 작품이 있을 것 같아. 충분히. 네, 충분히. 그 엄청 유명 벽화. 아, 벽화 그리고 약간 아트하는 얼굴이 알려지지 않는. 맞아.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에코백이라도. 미는 남자는 나 2층. 아, 보세요. 나는 이거 인사하려고. 어, 편히 보십시오. 또 어필상으로 하세요. 뭐예? 여기는 1층이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새로 나오는 건가? 아, 이 느낌. 진짜 처음 본 거. 문도 골라 버리는데. 네. 빈집가가. 어, 내가 매니저 맞아. 어? 맞죠? 응. 예의 바른 척 해봐. 카메라 있으니까. 너무 예쁘다 가지고. 감사합니다 누님. 아니야. 실장님과 함께하는 쇼핑. 봐봐. 오. 예쁘다. 지금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옷감이야.
많이 비해서 먹게도. 오. 어 이게 맞아 보이긴 한다. 마네킹과 사이즈가. 마네킹 사이즈잖아. 어깨가 이게 맞지. 오케이 너로 정했다. 넓어야 돼. 비슷하겠지? 큰 거리 뭐. 아지냐 미국이냐. 오빠 미국이 좋아하지. 오버피시라. 밝은색을 잘 안 입어버려. 사복으로 잘 안 입지. 엉덩이 그 오빠 딱 엉덩이 되게 잘 나는 스며들 수 있는 검정밖에 없어 사실. 뭘 골랐는데 잘 골랐다고 소문이 날까? 소문 나고 싶어? 응, 선물 내야지. 응, 선물 내야지. 이걸 하라고?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윤진이다. 이거 윤진. 아, 진짜 그 절대 내가 안 입을 색깔이야. 아니 예뻐 저거. 어, 예쁜데. 복숭아는 무조건 딱딱해서 상관없어. 아, 나도 복숭아 최애인데. 물복을 좋아하는 이유는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어. 나 맛이 더 좋아서 말이야. 응? 응. 많이 그냥 후룩후룩후룩 먹을 수 있잖아. 그냥 딱딱한 거는 아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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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작. 단감이 좋으세요, 홍시가 좋으세요? 난 뭐 잘 상관없어. 어디 가는데 우리 그럼? 아니 누나 나온 약간 이런 거 보면 다큐 3일 같은 거 아. 계속 밀착 취재하고 약간 이런 거 너무 날개 있게 나요. 날 지나나 원래는 약간 브이로그 이런 건데 리포터 하시고 막 이러면서 계속 피디님 질문하고 누나 너무 옛날 사람이야? 맞아 네